균등해야 된다. 우리 은사 선교사는 평생을 저희의 법륜 승강에는 5월 1일 첫 번째 MBC PD수첩 보도 직후 설정 스님에게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하루속히 해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 달리 지금까지 속 시원한 해명이 없고 부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설정 원장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음을 밝힙니다. 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적거나 크거나 다 기록되어야 하고 젊은 사람이 그 돈을 쓰거나 노덕 스님이 쓰시거나 그 돈은 다 분명히 기재되어야 된다고 공개되고 통계되어야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계획회의 의장 의원 80명 중에 찬성한 의원이 18명이고 여타는 침묵을 하거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평생을 잘못 살아오고 실은 저에게도 이런 종단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이변적으로는 수행을 게을리해서 이런 참담한 현실이 유발되도록 한 저도 원죄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 죄도 참여하고 좋은 변화가 되는 동기가 되도록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큰 스님을 단식하실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단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어떤 마음에서 하시게 됐는지? 제가 제 일신도 제 한 마음도 가느진 못하는 그 형편에 교단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무리인 듯해서 제 목숨을 그 부처님께 바치니 제 목숨으로 목숨을 값으로 해서 우리 교단의 불의와 부조리를 시정하는 데 이 큰 보살핌을 주입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교단 현실은 어느 단체보다도 흔들린 곳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성스럽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종교 집단이 일반 사회인보다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에게 착한 일을 남에게 바른 일을 권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당한 일이고 그래서 옛날 60여 년 이 조계사는 스님네들이 법답게 살자고 불법대로 살자고 이웃 국민들에게 피해를, 마음이 피해를 주지 않는 바른 승려의 몸가짐을 갖자고 해서 정화를 이룩한 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의식이, 생각이 일반인들만 갖지 못하고 사고하는 것이 영 비불교적이고
그 비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체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깊게 쪼들어가지고 미력한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제 한 몸 그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선량한 다수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